자, 그러면 뉴스 3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미국 증시 상황 그러죠. 마감부터 좀 알려드려야 되겠죠. 네. S&P 그러니까 이번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네. 조금 나아지나 했더니 다시 빠졌는데 그중에서도 어제는 또 다우가 많이 빠졌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금리가 올라갈 때 좀 내성이 있는 다우가 네. 조금 낮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다우가 1.6% 지금 뭐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종가가 요즘 기분 되게 나쁘게 저 차트를 보면은 네. 종가가 장중 저점이야. 그죠? 그건 네? 안 좋은 거죠. 네. 종가가 장중 저점이라고. 이게 그래서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매번 이게 마지막에 힘없이 쭉 밀린단 말이에요. 다우지수가 1.59% 내렸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이 1.19% 내렸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요. 사실은 플러스가 나고 있는데 거의 5시 때 뭐 이렇게 저 장 임박해서도 플러스 나스닥이라도 버티고 있더라고. 근데 역시 종가도 쭉 밀려버려서 0.44%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며칠 동안에 미국 시장의 변동성을 가장 크게 그 이렇게 진동을 시켰던 이슈 하나밖에 없잖아요. 국채금리. 어제 하락했습니다. 1.52로 출발했던 게 1.50까지 뭐 이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하락 반전에서 1.5 고선 그죠? 고선을 이제 지켜낸 건데 근데 어제 이제 나온 얘기들은 뭐냐면 역시 이제 금리는 빠졌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과 그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에 뭐가 있냐? 공급망 문제. 네, 이게 이제 다시 불거져 나왔는데 중국 뭐 이런데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엊그저께 무슨 페이스북에 사진을 봤는데 LA항이 있잖아요. LA항. 네. LA항에 이제 뭐 태평양 건너서 뭐 중국에서 한국에서 대만에서 이 선적된 배가 쫙 있는데 그 LA항 근처에 근해에 이렇게 배들이 있잖아. 네. 배들이 이쪽 저쪽에서 쫙 이렇게 몰려오고. 아, 몰려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사진을 누가 올렸더라고. 네. 그게 이제 공급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LA항에서도 이 처리가 잘 안 되고 일시에 몰리기도 하고 비기도 하고 그렇죠? 병목 현상도 생기고 계속 이렇게 이 재화와 원재료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상품이 이렇게 잘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원활하게 돌아가지 안 된다 이거지. 저쪽도 동남아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탁 해가지고 안 보냅니까? 저희도 살아야죠.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되는 그래서 미국에 뭐 계신 분들은 잘 아시죠. 이게 대형 쇼핑몰 같은 데 가면 다 있는 겁니다. Bed Bath & Beyond라고 BBBY라고 하는데 뭐예요? 이게 침구류 뭐 이런 거 수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만든 Bed Bath & Beyond라고 이런 이제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공급만 문제가 본격적으로 왜냐면 이런 거죠 뭐 패브릭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수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잘 안 됐다는 거지. 그래서 유가가 22.14%가 하루 만에 급락을 했어요. 하루에요? 네, 22.14%. 네, 그리고 이제 그 여파로 네.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라고 이것도 이제 드럭스토어 뭐 이렇게 약 팔고 뭐 있잖아요. 왜 그 거의 뭐 음료수도 팔고 뭐 그런 네네네. 체인점이라고. 월그린하고 부츠가 아마 이게 합병을 한 걸 거예요. 아마 3.37% 그리고 홈데포도 2.57 로스라고 또 홈데포가 비슷한 거 있잖아요. 2.05% 이렇게 빠졌고 최근에 가장 움직임이 좋았던 에너지 금융 이거 금리 오르면서 네. 괜찮았다는 것도 이날 뭐 금리가 빠졌으니까 빠졌는데 엑스모빌이 1.78 옥시덴탈 페트롤륨이 1.50 이렇게 빠졌고 JP모건 체이스 1.37 뱅크 오브 아메리카 1.44 지금 저희가 맵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뻘겋죠. 근데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구글 이런 것들은 아마존 이런 것들은 0. 몇 퍼센트 때 하락으로 버텼죠. 저것도 플러스권역이었는데 막판에 밀린 거고요. 네. 나머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유통업체들 이런 데들 굉장히 많이 그 은행 에너지 이런 것 근데 이제 저쪽에 보시면 아마 보이시는 게 넷플릭스가 보이실 거예요. 넷플릭스. 넷플릭스. 연두색이죠. 네. 넷플릭스 사상 최고가입니다. 왜요? 넷플릭스 사상 최고가인데 뭐 때문에? 오징어 게임 때문에. 설마. 아니 제 얘기가 아니에요. 블룸버그가 이렇게 썼잖아요. 넷플릭스 주가 상승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월스트리트가 히트 콘텐츠가 계속해서 가입자들을 끌어모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는 신호다. 오. 사상 최고가 쳤거든요. 넷플릭스가. 아 그래요?
넷플릭스의 최근 상승세는 한국 액션 드라마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드라마의 엄청난 인기는 더욱 강력한 유저 트렌드를 보여주는 초기 지표로 보인다. 넷플릭스가요 사실은 팡의 N자가 넷플릭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죠? 페이스북, 뭐 아마존, 예. 넷플릭스, 구글 이렇게 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팡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넷플릭스였어요. 예. 좀 부진했죠. 예. 아니, 넷플릭스가 뭐 그 빵의 반열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N을 빼니까 빵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마가도 그래서 마가 나오고 예.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넷플릭스가 넘버원이야. 사상 최고가 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뭐 최근 들어서 뭐 저 오른 건 이제 오징어 게임 기여가 좀 있습니다만 그 전부터도 이제 넷플릭스가 다른 모습들을 보이는데 넷플릭스의 그 강세의 원인인 거예요. 제가 넷플릭스 뭐 아 불편하다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은 넷플릭스 전략이 이거예요. 야 콘텐츠에 돈 있는 데 다 쏟아부어. 한국에서만 엄청 쓴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한국이 또 가성비가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전략이 이제 넷플릭스의 어떤 단순히 이제 뭐 이게 비디오 클립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런 회사 유통업체가 아니라 이제 진짜 자기의 IP를 가지는 회사로 한다 이런 거죠. 이게 넷플릭스 오리지널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징어 게임 보려면 가만 있어봐. 오징어 게임이 9편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대화하는데 야 그거 안 봤냐? 안 봤지. 그럼 어디서 봐야 돼? 넷플릭스. 넷플릭스잖아. 그 딱 보면 12,000원이야. 한 달만 딱 하고 에이, 딱 들어. 그러고 나서 사람이 잊어버리는 거야. 또 이렇게 해지하려면 골치 아파. 다음 달에 또 낙지 게임 나오고 그렇지. 하니까. 낙지 게임. 꼴뚜기 게임도 있고. 꼴뚜기 게임. 계속 시즌이 있어. 갑오징어도 있고 뭐 많잖아.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아 근데 이거 이 뉴스를 보면서 와 진짜 뭐가 차오르네. 또 응? 또 올라요? 넷플릭스를 주가를 사상 최고가를 맞는 게 우리 오징어 게임이라 이거지. 네? 좋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아, 우리도 뭐 하나 좀 해봐요. 아니, 그런 쪽이 자기가 소질이 아, 있잖아. 네트워크도 많고. 나는 준비가 돼 있어. 준비돼 있으세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넷플릭스 올해 초에 나타난 가입자 증가 둔화세에서 벗어나고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는데 오징어 게임의 성공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넷플릭스 가입자 증가세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다운로드가 급증했다. 인도, 우크라이나, 남아공 제외하고 전체 1등인데 인도에서 3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실적이 좋을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작비를 많이 썼을 테니까 이익단이 좋아질는지 모르겠으면 어제 가입자 증가 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지수가 그래도 1%대 이렇게 다우지수 또 뭡니까? S&P 이렇게 빠진 건 기분 굉장히 안 좋아요. 금리가 빠졌으면 당연히 반등하고 기술주는 더 오르고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안 나왔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그 공급 사이드 어떤 병목 현상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심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에 가면은요. 우리 그 거리에 있는 다이소 있잖아요. 다이소. 네. 다이소가 뭐 천원 샵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네. 다이소 가도 1,000원짜리 별로 없어요. 이제 다 올랐어 이미. 그죠? 근데 여기 달러트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 비슷한 건가요? 네, 다이소가 또 1달러. 네, 네. 무조건 1달러 여기. 99센트 1달러. 네, 네, 네. 근데 이게 35년 동안 1달러 정책을 유지해 왔는데 네. 공식적으로 폐기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아, 도저히 못 버틴다 우리. 올린다는 거예요? 아, 올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월시저널이 어제 달러트리가 1달러에 팔던 제품을 1.25 또는 1.5달러 등으로 올려 판매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1986년도에 문을 열었는데 식품 각종 공산품을 모두 1달러에 판매해서 서민들이 굉장히 잘 많이 찾는 네, 네, 네. 미국과 캐나다에만 15,000개 매장이 있거든요. 네? 15,000개. 아, 그렇게 많아요? 보시면 아 진짜 가면은 1달러짜리 막 쓸어 모으면 어쩔 때 50달러, 100달러 될 때가 있거든. 아.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장사 잘 된 건데. 그래서 주주들이 야, 니네들 이렇게 적자 보면서 계속 1달러 하는 건 뭔 의미가 있니? 계속 압박을 했는데 아, 그래도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니까 이거 지켜야 됩니다. 하다가 기법. 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렸다라는 건데. 근데 올리자마자 주가가 폭등해 버렸어요. 네. 주가가 뭐 얼마입니까? 87달러 뭐 이렇게 있던 게 100달러까지 올라 그랬네.
아, 이게 이익이 좋아지겠네. 그리고 소비자들도 야, 그 인정해 주는 거지. 예를 들면 1달러 하다가 갑자기 뭐 1.5달러 이렇게 올렸으면 야, 쟤네는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하지. 근데 다 올랐는데 여긴 지키다가 올랐으니까 여긴 인정. 그래도 인정해 줄 거다. 네. 이런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런 류의 어떤 미국 시장, 그러니까 이게 1달러라는 게 made in USA가 있겠습니까? made in China, made in India, made in 뭐 방글라데시 이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거기서도 안 오니까. 네. 오는데 수송비 더 내라고 하니까 아, 예를 들면 중국에서 선적하는데 예를 들면서 쇼핑 회사들이 아이 저 운송료 두 배 주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감당하냐. 이런 게 사실 미국판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 투자 심리를 좀 냉각시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지금 뭐 여러 아이디어들이 저희에게 막 쑥쑥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정프로가 이게 감독을 해갖고 뭐 예를 들면 뭐 오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막지 매수막 누르다 딱 멈추고 이런 식으로. 아, 해갖고.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라 오지 게임이냐? 오지 게임. 5G? 오지? 네. 네? 그런 아이디어들. 아, 생각 오진데. 그런 아이디어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네. 함께 결국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 네. 네, 뭐 저희가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내 배역이 왜 DP 대대장이냐? 그 대대장 진짜 짜증나던데. 아, 고 DP. 네. 아니,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DP가 제일 손해요. DP가 지금 한참 저 뜨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오징어 나오면서. 오징어 됐어, 진짜. DP가. 아. 자, 하여튼. 아,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네.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뭐 갈 이유 없죠? 그럼요. 자, 그러면. 전화 주세요. 자, 우리가 해야 되나 보다. 넷플릭스 정도는. 아, 넷플릭스. 기다리면 안 돼. 아, 그럴까요? 응. 넷플릭스도 라이브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좋은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두 번째 뉴스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라는 게 이쪽 네. 뭐 주택 담보대출 같은 건 거죠, 이게? 아, 우리 뭐 집 사면 30년 만기 네. 대출 끼고 사잖아요. 네. 대부분 뭐 5, 60% 이상 대출을 받는데 이제 그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 금리가 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쳤는데 3.01% 연에 3.01% 고시가 됐어요. 일주일 네. 만에 0.23%포인트가 올랐는데 뭐 당연히 미 국채 금리가 오른 걸 반영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예를 들면 그 미국의 소비자들이 월에 1년 전보다 모기지 이자 비용으로 $150를 더 내고 있다. 평균적으로. 150달러. 네. 작년에는 예를 들면 작년에 만약에 작년 몇월 달에 작년 9월 달에 아, 모기지 아 이게 날아오거든요. 네. 모기지 페이먼트 하세요. 그럼 날아오면 이제 돈 내든지 아니면 자동 이제 출금이 되는데 그게 예를 들면 아,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 얼마 내야 되나 보면 $1,500였다 이거예요. 한 달에. 근데 올해는 보니까 똑같은 집에 $1,650 낸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150가 늘었다는 건데 $150의 증가분을 나눠서 보면 금리의 상승분이 $25고 네? 나머지 $125는 집값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아, 자, 예전에 똑같은 집인데 네. 50만 불 하다가 지금 70만 불 하잖아요. 60만 불 하잖아요. 20% 올랐다니까. 집값 오르면 그게 올라가요? 아니, 집을 60만 불짜리 살려면 빚을 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원금이. 아. 네? 50만 불짜리 아. 집을 살 때는 30만 불만 빌렸는데 아, 60만 불 됐으니까 40만 불 빌렸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네네. 10만 불에 대한 월 이자 비용이 $125 늘어났고 똑같은 집이라도 그리고 금리 상승분이 $25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150면 우리 돈으로 한 17, 8만 원? 그 정도 되는 거죠? 네네네네.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 뭐 부자들이 아유, 야 17만 원, 18만 원 그 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미국의 가계의 어떤 소비 지출이라는 게요. 정말 타이트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뭐 월에 3천 불 벌었다 이거예요. 월에 3천 불 벌었다. 3, 4천 불 벌었다. 그러면 뭐 렌트비 나가든지 아니면 모기지를 내든지 아니면 또 모바일 그것 내죠. 넷플릭스 내죠. 예를 들면 식료품 이렇게 미군 다 그 꼭 맞춰서 다 쓰려고 그러더라고요. 희한하게. 아니 근데 맞춰서 쓰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저축이 잘 안 돼.
그 물론 월스트리트하고 뭐 고위직 이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그 소비의 어떤 그 전통이 있어서 그러니까 300 벌면 꼭 300 다 쓰더라고요 거기는. 아, 그런가 뭐 근데 쓰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그렇게 그냥 딱 짜여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125달러를 한다는 거는 네. 우리로 치면은 아 글쎄 뭐 좀 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을 더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예. 그래서 모기지가 어쨌든 이 30년짜리 기준으로 3%를 넘어갔다라는 거는 이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체감할 수 있는 걸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3.01인데 이게 추세적으로 3.5, 4 이렇게 만약 가면은 어떻게 할 거냐. 갈 수 있다고 느껴지는 게 있는 거죠. 국채금리 네. 올라가면 연동해서 올라가죠. 또 한 가지 악재가 있어요. 테이퍼링을 이제 11월 달부터인지 12월 달부터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1200달러 중에 400억 달러는 모기지를 사주잖아요. 네네네. 모기지를 안 사줄 거 아닙니까? 그만큼. 덜 사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해서 이 모기지라는 게 대출해주면 대출 채권을 연준에서 사가는 거 아니에요. 덜 사가면 은행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출을 줄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네네네. 기본적으로 수급상으로도 이 모기지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다가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가계 가처분 소득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내에서도 미국 집값의 피크아웃설 너무 많이 올랐다. 네네네. 그렇죠? 뭐 케이스 실러 지수 뭐 20%씩 올랐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노우. 왜냐하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훨씬 더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네. 예, 부자들은 더 좋은 집, 또 중산층도 예, 근무와 육아와 뭐 어? 가정생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집에 대한 니즈가 수요가 예,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우리 그 국내 어떤 주택 시장의 어떤 논쟁하고 비슷한 게 이제 미국에 벌어지고 있어요. 오랜만에 이런 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미국은 사실 부동산 오르는 거에 대해서 한국만큼 덜 논쟁이 붙는 게요. 땅덩이 크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뉴욕 맨하탄에 뭐 아파트 가격이 뭐 얘는 300만 불 하다가 400만 불 냈다. 저 아칸서스에 있는 사람은요. 진짜 I don't care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 LA의 비버리 힐스에 뭐 큰 집 있잖아요. 네. 그게 뭐 예를 들면 우리 한국으로 지금 강남 서초의 아파트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가격대로 해야 되면. 거기 뭐 평균 집값이 500만 불이었는데 600만 불 됐다. 어떡하라고. 달라스에 있는 사람이 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될 때는 뭐냐면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예, 이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집에 렌트가 올라가는 데까지 파급 효과가 있을 때 논쟁이 붙는데 네. 지금이 딱 그럴 때라는 거죠. 예. 전국적으로 집값이. 전국적으로. 예. 네. 그 전국적이라는 케이스 실러 지수라는 게 20대 대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을 보는 거거든요. 네, 네. 전국 상황이 되게 좋지 않다는 거. 아. 자, 미국도 부동산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뉴스는 지금 생산과 소비와 투자 이 지표들이 전부 우리나라 지금 안 좋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뭐 엊그저께인가요? 네. 뭐 소비 심리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드렸는데 통계 그건 저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고 통계청에서 매월 산업 활동 동향이라는 거를 통계를 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는 게 생산 네. 그리고 소매 판매 설비 투자 이 세 가지를 본단 말이죠. 다 안 좋아요. 다 마이너스가 났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소비 심리는 정성적으로 이렇게 심리 지표인데 이건 이제 진짜 그야말로 실물 지표거든요. 그런데 어제죠 30일 통계청의 8월 산업 활동 동향을 보니까 전 그러니까 모든 거 다 합쳐서 산업 생산 지수가 전월보다 0.2% 감소를 했고요. 광공업 생산 이게 이제 뭐 그거 저겁니다. 제조업입니다. 마이너스 0.7이고 서비스업이 마이너스 0.6. 그래서 모두 줄었는데 전기장비 이런 게 마이너스 5.1, 금속가공 마이너스 5,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서비스업도 뭐 술도 마시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어쨌든 네. 코로나의 영향이 있어서
숙박 음식점업이 마이너스 5, 도소매가 마이너스 0.6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 지수 지금 뭐 지표 그림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118.5인데 이것도 0.8%가 줄었습니다. 지금 보이고 계시죠? 네. 그런데 전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는 어쨌든 0.2, 0.8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5.1%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분기 연간이 아니기 때문에 월 단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가 없었다 없고 있고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만 어쨌든 투자에도 굉장히 소극적이다라는 거죠. 지난해 5월 달에 마이너스 5.7% 이후에 12개월 만에 월간 기준으로는 설비 투자의 가장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소비 투자가 트리플 감소한 건데 지난 5월 달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가 좀 회복세였거든요. 근데 3개월 만에 지난 8월 달에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났고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라는 게 있고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있는데 네. 전월과 이거는 전월과 같은 101.3%를 3을 기록을 했고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있는데 이거는 0.3% 하락을 했다. 경기가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금융위원장 금감 원장이 어제 회합을 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뭐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보다는 컨트롤해야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뭐냐. 경제금융 상황에 대해 불확실성이 상존하면서 글로벌과 우리 경제의 기조적 회복 흐름을 견지될 것을 전망하는데 네.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해 거시금융 재정정책을 조화롭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대출을 좀 잰다든지 금융 불균형의 해소 네네. 이런 데 방점이 찍힐 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경제 상황은 좋지 않은데 네. 또 이렇게 너무 과잉 유동성이 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쓰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경제가 막 좋아지면 유동성 좀 줄이지 뭐 해도 이렇게 버퍼가 있는데 이런 예를 들면 트리플 약세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대출 줄여 뭐 금리 올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휘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네네. 그리고 고민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뭐 힘들겠죠. 주가 하나만 그냥 이렇게 갈 수가 없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에 대해서 최근에 보수적인 시각을 갖는 경제가 좋아서 이걸 막 이렇게 조금 컨트롤하려고 할 때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 주가가 더 오릅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인데 근데 만약에 경제가 이렇게 쭉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도 유동성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뭡니까 주가에 천적 같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천적? 네. 주가 상승의 천적 같은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재난 좋아요, 그게? 아니, 그렇지. 인플레이션은 제가 그랬잖아요. 경제가 좋아서 나오는 좋은 인플레이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뭐예요? 경제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거 아니에요? 예를 쉽게 얘기하면. 네. 그거는 주가에는 아주 지약입니다. 재난 그래요? 좋은 거지. 근데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남미에서도 좀 나타난다. 뭐. 그런 거를 최대한 막아야 되는 게 이제 경제 정책 하는 금융 정책 하는 분들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절대 스태그플레이션은 오게끔 하면 안 되는 게 그래요? 가장 큰 임무죠. 현재는. 자, 하여튼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들을 오지 않게 또 여러 전략들을 한번 좀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그러면 뉴스 상은 이 정도로 네. 정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김프로님 목소리 너무 좋다고 이런 분들 좀 계신데 네. 사실 목소리가 저희 둘 다 좋지 않은 편인데 여러분이 듣기에 만약에 좋다면 그건 아마 그 빅뮤직 어쿠스틱스라고 저희 음향도 봐주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저희 목소리는 정말 평균 이하입니다. 네, 쇳소리 나고 막 실제로 저 사석에서 들으면 목소리가 왜 그래? 못 들어. 모기 소리. 못 들을 것 같아. 그런데 네. 이 마이크를 통해서 딱 하니까 네. 들을 만한 거죠.
그래서 집에 이런 걸 사신성인이라고 하는 건가? 집에서 요즘에 뭐 트럼펫 부는 분들도 많고 네. 노래방 설치하고 싶은 분들도 많잖아요. 또 ASMR 녹음하고 싶거나 아니면 아내 몰래 통화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조용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분들께서는 이 빅뮤직 어쿠스틱스에 한번 물어보시면 요 방음 처리 같은 거 잘 되는 그런 박스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음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 하시니까 네이버에서 빅뮤직 어쿠스틱스 한번 찾아보시면 저희 도와주시는 네. 분들과 바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다시 태어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옆에 계신 우리 박 부장님 이 정도 하면 좀 쳐다보면서 웃을 만도 하는데 계속 자료를 네, 보고 계시네요. 본인 자료가 중요하시니까요. 자 그럼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바로 10월의 투자 전략 우리 박소연 투자 전략 부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